인기 종목, 인기 종목을 한번 들어가 거래량 좀 있고 인기 종목 삼성전자 여러분들 뭐 인기 많죠?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 저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 지금 자리에서는 들고 가야 된다는 들고 가야 된다. 제가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 갖고 계신 분 물 타시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은 20일선 우상향 틀는 거 보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리에서는 200일선 뚫고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직진을 했다 갈 건지 한번 약간 눌림목을 주고 갈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방향성은 이제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이 거진 약 70% 정도는 아 나 계속 갈래 우상향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을 하고 싸우셔야 된다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 지금에 와서 손절을 하거나 지금 조금 만약에 근래에 들어가서 조금 수익을 났다 하고 나오실 분들은 그런 거 삼성전자를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 신규나 들어가고 싶어 신규 들어가시는 분들은 21선을 한번 터치를 하거나 21선을 한번 밑으로 한번 뺄 때 21선을 밑으로 한번 뺄 때 한번 빼서 돌릴 때 21선 뺐다가 돌릴 때 빼서 돌리는 5일선을 보고 그때 한번 신규는 한번 들어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지금은 눌림목으로 좀 줄 때 들어갈 거로 들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삼성전자는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입니다. 자 카나리오 바이오 어저께 반등 나왔다가 오늘 지금 움봉 떨어지는데 신규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갖고 계신 분들 정리하세요. 이거 다시 이거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나 그래도 좀 더 들고 가고 싶은 분들은 5일선이 이탈되면 바로 나오세요. 5일선이요.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양 금양 정리죠. 금양 시장에서 금양 2차전지로 많이 올라갔죠. 금양 정리 나오세요. 끝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팔기 위해서 들어올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간다는 건 보장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금양 정리요. 두산 에너빌리티 5일선 타고 움직이는데요. 11선 한번 이렇게 터치 한번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이 부분을 뚫을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2만원대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죠. 일단은 요 200일선에서 한번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19,000원 200일선에서 한번 체크를 합시다. 200일선에서 터치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200일선이 18,500원 되게 18,500원에서 19,000원 18,500원에서 한번 체크합시다. 자 18,5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툭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아 11선 하지 마세요. 5일선 5일선 갖고 단기적으로만 싸우시고 중장기는 아직 건들지 마세요. 아셨죠? 신규 금지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했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제가 참 옛날에 2015년도에 4,000원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자, 2차전지의 대장 역할을 했죠. 에코프로비엠 코스닥에서는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예. 자, 얘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갈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있어요. 하지만 반반이에요. 지금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건 반반이다. 저라면요 신규는 절대 안 됩니다. 신규는 절대 안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짧게 잡으세요. 얼마? 이 자리 잡으세요. 104,600원 104,600원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3만원 13만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손절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신규 금지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부터는 그냥 중장기로 싸우시는 게 좋습니다. 셀트리온 단기적으로 어차피 셀트리온 자체는 여러분들 단타할 개념이 아닌 걸로 들어가시는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있죠. 자, 셀트리온 헬스, 자, 셀트리온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13만 9천 원을 또 이렇게 내려서 속임수를 줄 수도 있어요.
죽일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는 그냥 홀딩하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단기를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싸우신다. 자, 목표가는 손절가 잡지 마시고요. 그냥 싸우세요. 자, 목표가는 21만원에서 요 앞 전고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자리를 뚫고 갈 건지 저기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그러고 다시 올릴 건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은 셀트리온까지 해드렸고요.